자, 기차역으로 출발. 운명의 캠핑카가 날 기다리고 있어. 가는 길에 여기 밑에, 오! 괜찮아. 불바가 있잖아. 가는 길에 여기서 테이프 팜이라고 할까? 이게 테이프 가게일걸? 오, 오기로 다행이네요. 덜컹 걸었는데 좀비한테 박아가지고 섰네요. 좀비. 오,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함부로 못 갈지도. 저기 뭔가 쎄해.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안개가 점점 세지네. 더안 세질 줄 알고 간 건데. 여기서 더 세지진 않겠지, 안개. 힐 스위치가 필요하다. 내 컴퓨터 터트리려고? 왜 필요하죠, 그게? 그게 있으면 터질 것 같군요. 띠좀몇 마리야, 이게? 띠좀한 10마리 달라붙는데요? 20마리, 10마리? 20마리 정도 달라붙는 것 같은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가야 돼요.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 캠핑카. 일단 일로 오자. 저 위에 볼랑말랑한 차들이 있는데요. 여기. 핫 비디오 내려요. 좀비들과 계속 싸우고 싶진 않고 테이프만 파밍해서 떠나고 싶은데. 오우. 좋아요. 김밥 장사를 할 시간이 됐죠? 한 장소만 모여줘. 자, 장사 옷. 좋아요. 김밥이 짧고 굵어? 좋죠. 짧고 굵은 건 마치 그거 같군요. 마치 짧고 굵은 게 있죠. 우리 시청자가 좋아하는 거. 짧고 굵은 거. 자, 계속 잡아보도록 하죠. 오호이. 제가 침착하게 좀비를 잡아보도록 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좀비의 머리 아닙니까? 무서운 사람들이네. 나 좀비의 머리를 얘기한 건데. 대리만족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재밌어, 좀보이들. 충분히 만족하십시오. 우리 시청자도 순수하네, 근데. 그거 아니야? 약간 어렸을 때, 뭐, 똥 이러면은 애들 웃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 해. 정화생존기 느낌? 약간 정화생존기가 있네요. 만킬 각인데? 만킬 다 왔네. 9956 만킬의 냄새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침착하게 가방을 꺼내고요. 너무 좋다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봐봐,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잖아. 템파밍이요? 그쵸. 아깝긴 해. 굴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시청자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만. 자, 이제 켜고요. 선우는 절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우는 순수하기 때문에 전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정리되어 있는 거 좋아하고요. 정리가 안 돼 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전. 깔끔한 거 좋아해요. 아이고, 눈 간지러. 자, 알아서 죽고 있었네. 시체 파밍을 좀 한번 돌아주고요. 계속 돌아주고. 된 듯. 이제 여기 핫 비디오. 왜 하실까요? 대체 어떤 비디오가 있는지 제가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비디오가 아니라 핫하대. 이상한 작은 사. 잠깐 먹으면 안 됐었는데. 또 위험한 짓 했네.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네. 음식이 보이면 손으로 집어버린다니까 내가. 근데 주변에 좀비는 없었으니까 감염 아닐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건. 토니 댄싱. 목공 기술. 습관 전 취식을. 이게 습관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대충 집어먹으면은 출출함이 해결되거든. 습관적으로 이 출출함까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제가 먹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내구도 두 배? 천문보검. 30이야 인버스. 범위 낮네. 1.4가 1.4네. 좀 아쉬운데. 칼 좀 볼까요? 이게 천문 모검이야? 따단해 보이긴 하네. 그러고 보니 이거 똑같네요. 확실히 여기서 잘 나오는 게 맞네. 저번에 그 멀도로에서도 이런 데서 나왔었죠. 맨날 이런 데서 먹네요. 잘 나오는 게 확실히 맞다. 요리쇼. 명검 특성인가요? 직업인가요? 저 직업입니다. 특성은 더 안 나온대요. 전 직업으로 먹은 거고요. 도검 감정사라는 특성을 가도 나오긴 한답니다. 저는 일단 특성. 저는 일단 직업. 도검 수집가 직업입니다. 그래서 명검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냥 특성만 간 것보다. 짠 명검이 높아져. 도검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좋은 것보다는.
나 지금 거의 대부분 명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저 느낌표 터졌을 때. 뭐야, 이 방정면 뭐야? 어이쿠. 겁나 오는 게더 신기하네요. 그렇긴 해. 극히는 일 방지. 아, 똑같구나. 순간 특수한 건 줄 알았네. 요거는 뭐, 안에서 필터만 빼줘. 뭐야. 필터 못 빼네? 필터를 못 빼네, 이 방정면. 뭐지? 만킬 넘겼습니다. 달달하고요. 나 넣어놓죠? 다시 기차역으로. 일용인가봐? 필터 교체가 안되겠지 아마. 분리도 안되니까. 여기 옆에 있는 곳에 한번 봐야겠네요. 방금에 끼고 음식 먹으면 감염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음식 못 먹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음식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방정면 끼고 음식 먹으면은 음식 먹는 동안 방정면을 벗기 때문에 근처에 좀비 있으면 감염당해요. 이거 한번 수리해야겠다. 자, 일단 기차역으로 마주 갑시다. 빨리 기차역을 가야겠어. 기차역에 있는 주차장. 기대해도 좋을까? 여기 창문 열려있는지 잠깐만 확인하고. 자, 볼까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려가면 되겠지. 어? 주유소. 주유소 차가 안 보이네. 여기서 내려가야 되네요. 약간 위에 주차장 하나 있는데? 주차장 한 번씩 확인하고 내려가. 아, 이렇게 넓은데. 야, 캠핑카가 없어? 저 해골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 어때? 아, 여기가 큰 주차장이다. 여기가 주차장 큰 곳이에요. 여긴 것 같은데? 좀 텅텅 비어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 차량 10대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가보자.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는 곳이야. 이거 확인해야 돼. 여기랑 여기 주차장이에요. 캠핑카 있나요? 캠핑카? 내려가자. 여기 무섭네. 저기 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여기는 없으니까 빨리 나가고요. 하, 여기 있을만 하지 않나? 여기 차가 좀 많은데? 여깄다, 입구. 고속도로요? 보면서 지나갔는데 없더라고. 여기에도 있을만해. 여기서 캠핑 트레일러 나오기도 했고, 이런 데에서. 있어? 와,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차가 20대가 넘게 있다, 이거.
없어? 실화냐? 없는데. 여기가 그나마 확률 높다고 생각했는데 한 20대는 본 것 같은데 안 나왔네. 일단 안전하게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이러면 나 어디로 가야 됨? 차라리 이제 보기 위해서. 쉽지 않네. 마트 앞. 주유소. 백화점이요? 거긴 맨 마지막에 가는 건데 탈출 보기 위해서. 캠핑 트레일러도 캠핑카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핑 트레일러. 들고 다니면 캠핑카가 아닐까? 잘 모르겠어. 캠핑카는 아니죠. 아, 미션을 깨지 못하는가? 1시간 10분인데. 오, 여기 지옥이네. 여기가 더 난장판이야, 다시 보니까.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자. 아, 캠핑카 겁나 안 나오네요. 도로로 가볼까요? 저 4차, 저 사거리. 어, 잠깐만, 여기 근데 이상한데? 여기가 더 이상하네, 아까 거기보다. 어? 차에서 주거 공간을 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주거 공간을 갖춘 차량. 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들어가기 노자 늦었어. 앞으로 가자. 오오. 이것도 뭐야? 비켜! 여기 좀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지옥이네. 돌아봐요 일단. 여기서 위로 올라가 볼까? 올라가면은 우리 집 가는 길이 나오긴 하는데 가는 길에 차량 있는 곳이 있나 또? 아이. 캠핑카가 캠핑카 키우는 집 없어? 와, 여기도 지옥이네. 야, 빨리 지나가야 돼요. 오, 세이프하우스. 지만 일단은 일단은 나는 캠핑카가 급해. 앞광화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했지. 여기도 한번 쭉 지나가 볼까? 차가 이렇게 놓여져 있단 말이죠. 캠핑카도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알고 보니 캠핑카를 실수로 안 넣었다면? 없는 걸 찾고 돌아다니는 거라면? 근데 캠핑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그럴 리가 있나? 자, 계속 이동해요. 그니까 캠핑카가 진짜 안 나와. 위로 가자. 중인가 쪽 한번 가볼까? 바깥쪽 살짝 돌아볼까? 주거 공간이 가능한 차면은 사실 난 이미 2차 타면서 맞긴 한데 마지막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 이번에 차가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장소가 많긴 한데 엑스포로 가보자. 엑스포, 루이빌 엑스포 앞에 주차장 있던 것 같아. 가보자.
왜 나 왜 과족임? 어, 배고파서 가족 됐구나. 일단 쭉 가요. 어, 드디어 뻥 뚫려 있네요, 도로. 여긴 내가 정리한 구역이라 그나마. 언제쯤 캠핑카를 만날 수 있을까? 눈앞에서 눈물이. 어, 잠깐! 아. 아, 네. 이거 내 거잖아. 아, 나 순간 흰색에 뭔가 캠핑카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저거 캠핑카. 어, 순간 놀랐네. 캠핑카인 줄, 캠핑카 맞지 않을까? 캠핑카 맞을지도. 순간 보였는데. 이거 더 직진하죠. 여기서 조금 더 직진을 해가지고 이쪽 부근에 가서 한번 볼게요. 중심과 쪽이라서 얼마나 좀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곤 하고 가야겠지? 어? 잠깐만, 여기에 있다면? 트레일러 혼자 운전이 가능하다면 인정? 쟤 그건 안되는데. 키 없어. 아, 없어? 캠핑카 없어요. 제발 주신다면. 캠핑카. 어, 여기도 주차장이 있어요. 물류창고에 주차장 서너 개요? 네, 거기 지금 가려고요. 여기가 지금 이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제 좀비 위협이 좀 있어서 좀 빼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려고. 하, 주시면 안 되나? 나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엄청 그 주차장도 거기서 나올만 했는데. 급하다고 하네. 괜찮아, 버텨. 여기 어때, 여기? 여기가 물류창고입니다. 여기서 이 창고가 좀 큰 물류창고예요, 정확히는. 여기를 살짝? 아, 이거 짐 실어 나르는 트릴러고. 사거리? 여기 진짜 죽음일 텐데. 지금 좀비 제일 많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루이빌에서. 살짝만 보고 안 되면 뒤로 빼야 된다. 조심하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 소방서네요. 왜 또 가족이야? 올라갑시다. 아직 불바 있지? 없어. 그러게. 오른쪽 한 번 더 확인. 군장점 앞까지 한번 가볼까? 적당히 좀비가 있는 장소가 군장점입니다. 어? 어, 흰색 보고 좋다 말았다. 어, 차도는 많은데 왜 캠핑카가 안 보이죠? 아, 여기도 없네. 캠핑카는 실존하는가? 내가 통속에 되었다면? 돌아가기 힘든데 일단.
나와주셔야 되거든요, 캠핑카가. 배터리 공장. 없어. 아니, 실화야? 차량 한 100대는 받겠다, 게임하면서. 일단 엑스포까지 가 이러다? 엑스포까지? 나 여기 차 끌고 온 거 처음이에요, CDA에서. 여기 좀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량 운용이 안 돼서 원래. 근데 안 될 것 같이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 저 사고. 여기 차량 엄청 많이 있어. 부서진 차량이 좀 많긴 한데 여기서라도 얻으면 어떻게 해볼게. 집 가기 힘들겠지만. 여기 어때? 부서진 캠핑카라도 좋아. 내가 살리지 뭐. 여기서 캠핑카 없나요? 일단 내려볼까 여기서? 더 이상은 되돌아갔을 때 큰일 날 것 같아. 걸어서 확인하자. 내려요. 없냐? 여기 끝에 박혀있어도 쓸게. 다 부대하지 뭐. 보여주지만 안 돼, 좀? 모습을 좀 보여줘. 쓸 테니까. 여러분, 여기도 탈출 지점인데. 탈출 지점인데, 여기도. 백화점 말고 루이벨 탈출 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고 딱 끝에 있는 거 아니야? 3번부터 30강인가요? 아니요, 24강. 야, 없어. 가면 뭐가 늘어나요? 각도? 최소 사거리?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없나요? 갑자기 저 끝에 캠핑카 하나 놓여져 있는 거 아니야? 캠핑카 뜨자이. 캠핑카 제발.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무원님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발 갑자기 저 끝에 있다면. 우와, 세상의 끝. 일단 지금 당장 자기의 글로 모은 것 같고요. 미리 먹을게요, 비타민. 됐어. 루이비 아래쪽 백화점을 가야 되나? 백화점에도 차가 있긴 합니다. 좀 모여있죠, 거기도. 캠핑카를 어디서 얻었어야 됐을까? 여기 안에서 잘까, 일단? 차에서 자자. 차 주변으로 가죠, 그냥. 다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는 또 좀비가 막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탈출보다 빡세네요. 그러게. 탈출을 이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탈출이 더 쉽겠는데, 이거? 진짜 너무 안 나오는데?
자, 일단 제 차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주변 좀비에 한번 잡아보죠.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여기로 위치를 잡죠. 잡아. 오, 뒤에서는 안 돼. 좋아. 쓸어버려요. 휴. 좀비 아포칼립스? 1킬 1데스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1킬 1데스만 했으면, 딱 1킬만 다 했다면 좀비 세상은 오지 않았을지도. 야, 여기도 없다니. 여기 없었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쪽 사거리는 안 봤어. 여기도 있을만해. 그거 좀비 세상에서 내 집 마련 쉽지 않죠. 방금은 또 흔들리고 앉아있고. 오! 공격에 순간 안 맞았네. 조준씨 발걸음 레벨업? 교체 한번 합시다. 이번엔 좀 많이 쓰다 교체하네. 됐어요. 좀 멀리 보자. 하, 이거 캠핑카 아니잖아. 짐 차량이잖아. 아, 아래로 좀만 더 가볼까? 어? 왜 있었어? 비싼 게 있었어? 맞는 것 같기도. 어? 이거 캠핑카냐 혹시? 짐 차량인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일단. 혹시 몰라. 저것도 캠핑카 판정인지. 중요한 건 캠핑카가 될 수 있기만 하면 상관없어. 좀비 다 잡고 들어가 보자. 캠핑카 같은데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내가 알고 있는 캠핑카랑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인테리어는 상관없고 차 안에서 물만 나오면 됩니다.
샷건 소리가 나는 건가요? 에 이거 지옥 참마도 효과음이 이거예요 그냥. 사실은 휘두르는 소린데요? 일단 짐차처럼 생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이셀프 적혀있죠. 근데 안에서 물이 나오는 파종인지 모르겠어. 생김새는 특이하게 생겼는데 물만 나오면 돼. 구했어요. 구하긴 했는데 캠핑카 아니면 인정 안 해준대. 캠핑 트레일러 구하긴 했는데요. 뭐야 스피프도 있네. 내놔. 트레일러라고 발려다겠어. 야 꼬리 줘 꼬리. 모자도 가져갈게. 아직 못 들어가네.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들어갈 때는 이걸로 들어가자. 행운의 스피포. 왠지 아 잠깐만 다 벗겨지네. 이거 못 쓰겠네요. 방금면이 벗겨지잖아.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스피포 머리는 못 쓰네요. 방금면이 벗겨진대. 자 이제 까볼까요? 짐차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아이 어디 든 건데 이건 또 안 보이는데? 저거? 저거 나한테 오고 있냐 지금? 좀 뭔데 저거까지 해줘? 에이 진짜 캠핑카가 있어!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저거 진짜 캠핑카야! 저기 있네. 찾았어! 잠깐만 이것들 싸그리 죽여 죽여 죽여. 진짜 찾았어. 야 너네 다 비켜. 와 이걸 드디어 찾았네. 아 이거 진짜 깊을까요? 와 이거 드디어 찾았네. 동진 나간 줄 알았어. 잠깐만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다 왔어. 근데 여기 좀 위험한 장소예요. 다존재 좀 위험해. 이거 다 잡고 들어가야 되네. 야 비타민 더 먹어. 졸림 뜰 거야 이거. 졸림 뜨기 전에 이거 다 잡을 자신 없어요. 와 미션 몇 분 남았지? 46분. 캠핑카에서 꼭 대변을 보고 싶어요. 이거 보이죠? 이 대변. 이 욕구가 끝나기 전까지 캠핑카를 파밍해서 대변을 보자. 그게 나의 꿈. 대체 좀비 엄청 많네. 잡아.
지루도 캠핑카잖아요. 캠핑카가 지리는 겁니다. 울어라 지옥 참마도. 야, 결국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상태는 멀쩡한 건가요? 박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원래 캠핑카는 박살나 있어도 저 윗부분은 멀쩡하게 보여가지고 박살나 있을 것 같아 느낌상. 와, 이거를 멀쩡하게 만들라고? 쉽지 않겠네. 일단 다 잡고 들어갑시다. 수입제로 문 열기. 잠겨있네? 다 잠겨있어? 이거 문 여는 작업할 때 무조건 그거 해야 되는데? 좀비 다 잡고 해야 되는데 진짜? 다 잠겨있네요? 지금 해도 되나? 좀비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지금 하자. 열얼. 오잇. 이거 해야 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연타 연타. 초록색 두 번 나오게. 됐다. 휴. 좀비가 있어? 누구한테 들켰나? 됐다. 와! 와! 아니. 왜 화장실이 없냐? 잠깐만, 내 목표는 저기 안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야. 화장실 하나 떼서 하자. 변기 하나 대자. 난 저기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요. 내 목표는 일단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야. 저기서 화장실까지 이용을 하고 싶어. 어, 뭐야 잠깐. 요도 상세 뭐야 저거. 요도? 아니 화장실과 연관이 돼 있는 건가 이거 혹시? 일부러 왜 요도로 줬죠? 그런 이유인가? 어,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니까 치아가 많이 마려운지 요도로 주는데요. 그런 거였나? 갑자기 왜 나오지도 않던 요도가 그런 거였구나. 일단 요도 죽기 전에 변기부터 떼봐. 날카롭네 게임이. 검도 이런 걸 주는 거야? 내가 급하니까? 눈치는 좋네요. 떼요 떼. 고급스러운 변기. 아니 이걸 부숴먹는다고? 하지만 한 개 더 있지. 그렇지. 정한되면 여자 화장실에서 때려고 했어. 이거 무게가 근데 심각하네. 조심해야겠네요. 졸립이다. 야 빨리 가서 설치해.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서 들어가야 되죠? 졸림 때문에 미리 먹어야 될 것 같아.
됐어요? 일단 요돈지 모시기 가져가고요. 설명이 뭐라 뭐라 쭈알라 쭈알라 적혀있던 것 같은데? 반란군 수괴 출신에 어쩌고 저쩌고. 아침이 돼가고 있어. 자, 제 꿈을 이룰 시간이네요, 여러분. 저 있구나, 내 꿈을 방해하는 자요. 자, 꿈을 이루러 가볼까요? 아! 내 꿈을 방해하지 마. 요도 터진다! 그러게. 요도 가지고 때려볼까? 아, 요도 조그맣네. 둥기네, 이거. 휘두르는 소리가 동기인데? 거의 목도인데, 목도? 야, 불안하니까 일단 좋은 무기로. 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발. 나이스! 자, 일단 빨리 변기 깔아! 일단 변기. 변기 위치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로 할까? 그렇죠. 일단 물. 아니! 뭐야! 2연타야! 뭐죠? 천무복음 뭐야? 같은 거네? 아까 주었던 거? 천무복음? 얘 설명이 이거였냐? 천무복음. 흉악한 해적사냥꾼. 이거 조로검 아니야? 진짜 조로 되는데? 해적사냥꾼이면 조로잖아. 이거 진짜 조로네. 다시 보니까. 조로가 됐어요. 아까 그건데 설명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조로검이었네. 몰랐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욕구가 있을 때 제일 속 시원하게 처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는 역시 요도를 끼고 보면 됩니다. 맞다. 몸도 한번 씻자. 모동도 씻어. 요도를 끼고 화장실을 본다면? 이것만큼 시원한 게 없을지도. 자, 몸도 씻고. 자, 화장실을 사용하고요. 확대. 됐어. 캬. 좋아요. 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네, 지금. 푹 쉬었고요. 아, 흐뭇해, 흐뭇해. 잠자기? 좋지. 네, 일단 성공했습니다. 캠핑카 성공을 해버렸고요. 성공! 아이고, 리페이드님. 캠핑카 미션 후원 감사합니다. 결국 캠핑카는 됐습니다. 와, 쉽지 않았어. 좋아요. 일단 캠핑카 오늘의 목적 성공을 해버렸어. 내 위치 어딨어 지금? 나가서 내 위치 한번 찍죠. 허잇. 캠핑카를 찾고 말았어. 아, 쉽지 않았어. 차. 없는가? 차 안 보이네. 아무튼 차 찾았어. 쉽지 않았어.
자, 일단 오늘 목적인 캠핑카로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차를 끌고 제 차 있는 데로 가서 옮기고 수리하고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찾았네. 이거 쉽지 않았어. 일단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야, 와, 그래도 마지막에 찾았네. 결국 마지막에 찾았고요. 일단 새벽 2시 24분 멋진 차 구했어.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이 차를 멀쩡하게 만들고 백화점으로 돌진하겠습니다. 그 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또 여유되면 오늘 이번주 토평일에 방송하거나 안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또 가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에 진짜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좋아요. 서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